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도서관 하시면 조용하고 책 읽는 공간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명대학교 도서관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곳은 쎄쎄쎄 약속상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약속하는 위원회가 만들었는데요. 약속하는 위원회란 약속의 의미를 확대하고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원회입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기 옆쪽에 보시면 헌혈, 부모님과 문화생활하기 등 다양한 미션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미션을 수행하시면 여기 옆쪽에 있는 많은 상품과 무료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게임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이곳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여기 뒤쪽에 있는 VR, AR 체험관입니다. 가보시죠. 여기는 스터디 카페 바로 뒤에 있는데 도서관 내에 이런 오락시설이 있다니 굉장히 신기한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달려올 것 같아요. 어? 여기에 레이싱 기계가 있는데 이거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다고? 자존심을 긁네요, 이 사람들이. 따라와 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시동 걸어. 오케이. 어? 어,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끝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절대 없지, 절대 없지? 어, 피니쉬, 피니쉬. 으아! 아깝다. 2등 했네. 아이고. 네.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게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 가상현실 속에 있다 왔다 보니까, 어휴, 소리도 생생하고, 요즘 가상현실이 뜨는 추세잖아요. 어, 재밌네요. 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VR 체험곳 옆에 있는 이곳이 바로 시네마 존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TV도 설치되어 있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공강 시간에 친구 또는 연인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곳에 해먹이 정말 많은데요? 아, 여기가 생각하는 존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 해먹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잠깐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생각하는 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센트리아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학술관 2층에 위치한 세네트리아라는 곳입니다. 세네트리아가 왜 세네트리아인지 아시나요? 이탈리아어로 빵집을 뜻하는 페네트리아에서 세 명대를 합쳐 만든 세네트리아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내기에서 졌으니까 아쉽게 2등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휴게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학교 내에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세명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